짠짠하게, 아이고 수고했네. 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대박병원 도날드 원장님. 어이 그래 고마워. 우리 사랑스러운 후배 리안나 후배. 원장님 제가 궁금한 게 생겼어요. 뭔데? 같이 하면 망하기 딱 좋은 시술에는 뭐가 있을까요? 자네 생각에 뭐 마음에 네. 염두에 둔 시술이 있나? 네, 하나 있어요. 코 수술이랑 턱 끝에 보형물을 넣는다든가 아니면 필러를 넣어서 좀 길게 만드는 수술? 코도 길게 뽑고 턱도 길게 뽑고 예. 동시에 하면 좀 그렇다? 얼굴이 너무 길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밸런스가 좀 안 맞기 쉬운 것 같아요. 길면 왜 뭐 안 네. 좋아? 아, 우리나라에서 추구하는 여성상에는 약간 좀 귀엽고 동안인 경우가 많아가지고 코도 길고 턱도 길고 하면 조금 나이 들어 보이기 쉬운 것 같아요. 아, 우리나라는 귀염상이 인기가 좋다? 그렇죠. 다 빼놓고 하면은 돈이 안 돼. 둘 다 요거 하고 싶어 했는데 내가 뭐 하나만 했다. 그러면 돈이 안 되지 않나? 해! 고민하지 마. 자꾸 고민하지 마. 앉아 쪽쪽쪽 뽑아 먹어야지. 아, 쪽쪽쪽쪽쪽! 아, 자꾸 잊어버려요. 쪽쪽쪽쪽. 원장님은 뭐 없으세요? 하나 있기는 한데 이게 애교필러 할 사람들은 눈이 이렇게 쭉 이렇게 올라간 사람들이 하면 좋거든. 근데 반대로 이렇게 내려온 사람들이 있어. 근데 특히나 뒤트임, 밑트임에서 눈이 이렇게 찍 내려온 사람들, 눈이 이렇게 내려온 사람들이 있거든. 여기 애교필러 하러 오셔. 갈등되지. 왜냐면은 내려온 사람한테 애교필러 하면 엉엉 운 사람처럼 돼가지고 완전 울상돼. 그래서 하면 안 되는데 돈 벌려면 해야지. 뭐 울상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애교라는 게 되게 잘 선택을 해야 돼. 이 사람 해도 되냐 안 해도 되냐 선택을 우리가 하지 말고 하고 싶다면 해줘. 돈 벌어야 되니까. 기미 치료하는 사람한테 여드름 흉터 치료하기 위한 프락셀? 이런 자극적인 시술할 땐 좀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여드름 흉터 치료하러 왔는데 기미가 있는 거를 캐치 못하고 그렇죠. 시술하든가 아니면 캐치는 했는데 이것 때문에 또 권하게 됐다. 근데 사실 보통 사람들이 기미가 뭔지를 잘 몰라가지고 기미가 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 사실은. 그렇죠. 의사들은 맨날 봤으니까 알면서도 이거 알아야 되니까. 기미라는 거는 결국은 색소 침착의 일종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반복적인 자극에 의해서 이제 까맣게 색소가 올라오는 거죠. 그 보통 환자들이 이게 똥똥똥똥 있는 잡티를 자꾸 기미라고 하지 않나? 아 그렇죠. 기미라는 거는 주로 광대뼈에 생기는데 구름같이 뭔가 있는 듯 없는 듯 어두운 안개처럼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경계가 이렇게 뚜렷하게 찾긴 좀 힘든 내가 기미가 있나? 아니면 원래 그런가? 약간 그런 느낌이지 않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환자분들은 모르고 오는데 돈이 웬수야. 그러니까 기미가 있을 때 자극적인 시술은 다 안 되잖아 사실. 사실 때미는 것도 안 돼. 그리고 그것도 안 돼. 스티바이! 그렇죠. 스티바이 자꾸 달라고 그러는데 기미가 막 이런데 스티바이 주세요 그러는데 잘못 자극하면 시커멓게 올라오잖아요 기미. 이게 도움이 되는 사람도 있지만 해로운 사람도 많은데 기미 있을 때 또 세안 브러쉬 이런 거 사용하면 안 되죠. 아, 필링제 스크럽제 핸드 마사지 이렇게 화장하느라고 기미 가린다고 진하게 화장하고 꼬닥꼬닥꼬닥 문질렀다 그러면 또 그게 까매질 수가 있죠 기미가. 근데 기미가 생각보다 정말 많은데 네. 이 기미가 뭔지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한번 기미 특집 한번 해야 되나? 아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기미란 어떤 것인가? 아 그리고 말이야 나 좀 진짜 하기 싫은 시술이 있어. 사실 돈 벌어지는 시술 중에 내가 하기 싫은 게 없는데 딱 하나 내가 진짜 하기 싫은 게 있다네. 뭔데요? 코 수술하고 나면 말이야 꼭 뭔가 더 하고 싶은 생각이 드나 봐. 근데 그게 꼭 팔자 필러인 경우가 많아. 근데 코 수술할 때 보면은 혈관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대부분 원장님들이 하나를 끊어 먹으시더라고.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죠. 살리는 경우도 있는데 꼭 90%는 끊어 먹으시는데 그러면 코로 가는 혈관은 요거 하나가 먹여 살리는데 말이야 여기다 필러를 넣게 되면 좀 위험해 사실. 여기 이게 혈관 누를 수도 있고 그럼 코가 안 그래도 수술해서 간당간당한데 코도 썩을 수 있고 사실 내가 진짜 이거 벌어야 되는데 아쉬워. 인중축소술이나 콧볼 줄이기 하면 여기를 이렇게 자르고 꼬맸잖아. 예. 여기도 그 필러 또 하러 오는데 넣고 싶은데 터질까봐 내가 진짜 그거는 내가 진짜 손을 못 대겠네. 근데 하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나보다 더 돈 떠오르는 사람 있지 않을까? 어딘가에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거는 좀 다른 얘기인데 함께 하면 망하기 좋은 거라기보다는 조금 자제해줬으면 하는 거. 눈, 코를 수술한 사람이 이마, 그리고 눈밀애교, 그리고 턱크필러 이런 것들을 넣는 걸 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붙인다면 볼필러까지 6종. 6종? 예, 아. 이걸 완벽하게 다 해내는 순간 똑같은 얼굴이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리 자연스럽고 아무리 예쁘게 하는 원장님이 계셔도 하나씩 얹을 때마다 남들하고 똑같은 얼굴이 돼가는 거죠. 요즘에 여자 배우들은 네. 그렇게 전형적으로 예쁜 사람들이 없더라고.
그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그 여자 배우들도 보면은 단점이 뚜렷해. 트렌드가 좀 자연스러움으로 가는 것 같기도 해요 요즘에. 이건 또 그냥 내 개인 경험이니까 이게 뭐 일반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어느 날은 또 아침 드라마를 보게 됐어. 보고 있는데 여기는 많이 보던 얼굴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아 이게 좀 트렌드가 어린 분들은 이제 좀 자연스러운 거를 좋아하는 것 같고 또 이제 옛날에 눈에 익숙한 사람들은 이제 풀튜닝 좋아하시는구나. 옛날 그 아침 드라마 보시는 분들 이런 느낌이 들었어. 근데 육종을 했을 때 예쁜데 이렇게 뭔가 매력도가 꼭 있지는 않다는 생각이 든다네. 자네는 뭐 한 거 없나? 그런 거 물어보신 거 아니에요. 정리 한번 해주게. 오늘의 정리. 같이 하면 망하기 딱 좋은 시술. 첫 번째, 코 수술이랑 턱끝을 길게 하는 그런 시술. 턱끝 실리콘이라든가 턱끝 필러. 두 번째, 미팅과 두팀 그리고 애교 필러. 세 번째, 기미 치료와 얼굴을 자극하는 프락셀 같은 여러 가지 치료. 네 번째, 얼굴 6종 세트. 조금만 참아주세요. 다섯 번째, 코 수술이나 콧볼 주르기를 한후 팔자 필러. 요거는 주의하셔야 됩니다.